뭐야? 남부제국이 패배했습니다. 와, 진짜 땅 크다. 솔직히 이제 삼국이랑 동시에 싸워도 이기잖아요. 이거 무리해서 전쟁 걸어도 되겠는데? 뭐야? 로타이의 반군. 아, 반군? 아, 여기? 왜내 코앞에서 반란 일으키는 거지? 뭐야? 아세라이 세력이 선전포고 했습니다. 아! 쿠자이트랑 100%네? 쿠자이트랑 이제 땅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볼 수가 없죠. 공성 중이라서. 일단은 화평하겠습니다. 오, 하나 부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쉈고요. 성벽 다 부쉈습니다. 들어가죠? 이 성도 끔찍한 구조였네. 여기 성벽 부서졌고요. 여기 부서졌습니다. 들어갑니다. 반란군의 방패가 참 예쁘네요. 뭔가 형광 방패 같기도 하고요. 옛날에 저런 형광펜 있었는데 불어불어 불어펜이었나? 아마 구석 찾아보면은 저희 집에 있을 겁니다. 이상한 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잡았다. 분수 예쁘네요. 방랑자 미타 아 이게 동료를 하나 데려와야겠네요. 아, 반란을 제압했는데 제가 동료를 잃어버렸네요. 그것도 병사를 이끌고 있는 녀석을. 대가로 반란한 영주를 처형하겠습니다. 하나 또 잡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칼리토스. 이게 성에 박혀있다가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억울하죠? 아우 억울해. 댕겅. 와, 많다. 치료사로 데려가겠습니다. 치료사가 지능이 높으니까. 치료사 에이데노르의 부대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아, 지능이 오죠. 관리가 빨리 올라서 병사통이 많아지겠죠. 아, 보니까, 쿠자이트랑 했던 전쟁에서는 로카나 성을 먹었고요. 사네오파를 한번 뺏겼었는데 다시 이제 회수를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성 하나 먹은 거네요. 도시. 그 전쟁은. 쿠자이트와는. 그럼 아세라이 맞고 이제 제국을 나오면은 제국을 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은데 장비를 좀 할까요? 동료를 모아서 강한 동료가 갖고 싶은데 방랑자 뭐 없을까요? 검사 아 검은 이빨이래. 아 죽은 애고요. 검사 허르도 죽은 애죠? 아 검사 허르가 유일한 검사구나.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런 거 구경할 짬도 나는데 이 무슨 얘네들도 넌 살아있네? 기공자 라켐 죽었죠. 어지간해서는 눌러보면 거의 다 죽은 녀석들입니다. 딱히 데려오고 싶은 동료가 없네요. 치유사네요? 언덕 지능 3이네. 괜찮네. 독약이 관리가 붙어있네요. 근데 지능이 2밖에 안 되네요. 치료사가 좀 대기만 성형이구나. 아, 언덕이랑 독약은 둘다 한손무기. 한손무기는 장비를 해줘야겠다. 비싼 거 드리겠습니다. 남는 게 돈이니까. 돈 많은 부자를 만나가지고 호강하고 있죠. 지능 캐라서 전투력도 쌀린 주제. 10만원. 좋아요. 까먹고! 아, 이 부분에 입을 넣어야 되는데. 서부제국 대 바타니아 전쟁 선포했습니다. 5천 병사를 또 모았네요. 좀 우리 것이 많죠. 아세라이랑 화평맺으면 좋겠는데. 아세라이도 5천밖에 안 돼? 블란디안 볼 것도 없고. 뭐 혼내주겠습니다. 서부제국을 투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미타티스를 저번에 못 먹었죠. 이거랑 제우니카를 먹는 위주로 하죠. 일단 도시를 먹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데려올 녀석이 없네. 하나라도 먹자. 와, 비용 352. 완료. 성벽으로, 온다. 많아 보이는데? 5대 5네요, 그래도? 오, 영주는 훨씬 많은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우겠어. 맞네. 진짜 막 2000이네. 이거 위험한데? 궁병 60명. 상대 50명. 언덕이 이 언덕 먹을 수 있나? 따라와 봐요.
쏜다 쏜다. 와, 교환비 좋다. 되게 이상하게 붙는다. 공병 쪽으로 잘안 오네요. 빠지겠습니다. 이번에 공병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끌어들여서 때리겠습니다. 160m 공격합니다. 끌어들였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싹 싸먹었습니다. 빠지죠? 자, 원거리 교환해주겠습니다. 빨리 좀 열심히 잡아줘요. 아, 이번 거 교환비가 썩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하지만 빼줘야겠죠? 야, 교환비 좋다. 자, 빼겠습니다. 올라오는 딱그 타이밍에 공수기 불을 뿜을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쏜 사람 누구야? 신발 쓰라 그래. 자, 다 잡아먹었고 빠지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싸운다, 나. 비슷해졌어요. 왜 공병 닥돌하는 거지, 얘네? 뭔 만행이죠? 와! 기병 온다, 나 빠짐. 야, 너무 예쁜 언덕을 먹었습니다. 공병도 저희가 두배 많습니다. 저희 81이고, 상대 45죠? 너무 좋죠? 지금 우리 공병들 다 쐈나요? 쏘고 있죠? 시원찮게 쏘는 것 같지, 기분 나쁘게? 아, 거의 다 쐈네. 아. 자, 원거리 교환 해주겠습니다. 어, 됐다. 잘 빼먹은 것 같죠? 방금 한대 맞은 거 너무 기분 나쁜데, 어쨌든 빠지겠습니다. 160m 돌진! 끌어들였다가 잡아먹겠습니다. 그렇지, 유스티나. 갈까요, 이제? 다행히도 15% 이상인 것 같죠? 어, 교환 예쁘다. 기병 어그로 끌어주세요. 아, 너무 좋죠. 자, 이제 빠질까요? 체력이 없네요? 자, 자동전투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롭게 이기겠죠. 얼마나 살아남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도 많이 아프다. 자, 엄청 많이 잡았죠? 오, 되게 많이 잡았네요? 이게 3명, 6명, 9명, 11명. 제 부대가 11명을 잡았고요. 동료들이 3명씩 잡아서 14명을 잡았습니다. 가장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최고 기록.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리아. 분명 전투 중에도 영주가 죽었을 거란 말이죠. 엄청 죽었겠네. 수라나. 그리고 알리네스. 달라이. 로문트. 너무 많아서 볼 수도 없다. 쿠트라그. 기포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드리체야. 아즈 이즈덴카. 뭔가 오뎅 같은 이름이네요. 유스티아. 검 같은 이름이네요. 메리토르. 소녀 같은 이름이네요. 제팔리아. 소녀네요. 지메나. 이뭐 어린애 아닙니까? 그런 건 알지 않는 게 좋겠죠.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테미온. 이렇게 해서 14명을 처형했습니다. 체력이 3%이기 때문에 3%랑 별개로 일단은 공성을 열심히 대기를 하겠습니다. 성문을 깨야 된다. 뭐야? 벌써 모아왔어요? 아니, 벌써 1000명을 모아왔다고요? 체력 45%밖에 안 되는데? 야, 미쳤네. 90m, 80m. 아, 돌진. 좋아요. 야, 잘 쏜다. 약간 애매한 위치는 잘 쏘네.
오, 화살 날라온다! 아, 됩니다. 자동하죠? 와, 너무 많이 당하는데? 영력 200이에요. 자, 영력이 없습니다, 이제. 병사를 이끌 힘이 없어요. 영주는 많이 잡았습니다. 여섯, 여덟 명. 자, 빠르게 제거를 하죠. 이거 22명이네요, 이번 전쟁에서. 잡은 게. 이름도 안 얘기했다. 조아나, 주티스, 요론, 알리나, 일리나, 비폰. 이름이 간단해서 좋네요. 히라테우스, 하라테우스, 주드르, 살로시오스. 이름이 되게 뭔가 어감이 좋다. 자, 이렇게 처형해줍니다, 여덟 명. 자, 계속 포위합니다.